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ul into the... Channel 15. (2020년) 7월 3일 도상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물은 상강 MNT입니다. 먼저 소방력의 부서 위치이며 건물 전방에 전진 배치하여 소방력을 구성하겠습니다. 훈련 중 내부 동료 방지를 위해 사이렌은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건물에는 요구조자 3명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실내는 농연이 있는 상태입니다. 선착대는 농연 배출을 먼저 실시하고 피스톨 관창을 활용 직사, 분무, 주수로 진화하겠습니다.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하여 굴삭기를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 어려운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잖아요. 부서 위치가 배치 장소로, 전진 배치가 근접 배치로, 요 구조자가 구조 대상자로, 소방 영어가 알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렌을 울린다는 취명은 울리다로, 연기 발생 농도의 농연은 짙은 연기로, 물을 분사하는 노즐 중 손잡이가 달려있는 피스톨 관창은 권총형 관창으로,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굴삭기를 굴착기로, 소방 영어가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7월 3일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치 위치이며 근접 배치하여 울리지 않겠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짙은 연기가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소방력은 필요 없습니까? 구급대 현장 도착하면 응급의료소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소방 용어를 쓰니까 듣기가 참 좋네. 네, 거루센터 소방사 재원호입니다. 처음에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쓰시는 말들이 어려워서 네이버 등에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아서 자주 여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선된 행정용으로 쉽게 하나하나 배워간다면 선배님들처럼 불 잘 끄고 일 잘하는 멋진 소방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루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이 조영대입니다. 사실 거의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소방말들이 더 쉽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알기 쉬운 소방영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현장에서 소통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그리고 저 먼저부터 바꿔보겠습니다. Channel 15.